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28일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수성구청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하며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달라고 홍보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생필품 물가 동향을 확인하고 상인들을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추석이 다가오니까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족과 함께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차례도 지내고 또 추석 명절을 화기애애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.